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2011 대학축구 유니그 왕중왕전. 어떻게 보면 최강팀의 맞대결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고려대와 용인대의 맞대결, 이곳 강구대기구장에서 차상엽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고려대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김민재 골키퍼, 오상준, 방우진, 박건우, 도재경, 허덕일, 이태섭, 박세준, 박호민, 김채용, 이지호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용인대학교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고봉조 골키퍼, 이태극, 조희재, 김규민, 김성민, 김종현, 이재욱, 노건우, 송창석, 차종호, 최기훈 선수입니다. 2011 대학축구 유리그 왕중왕전 32강전 고려대와 용인대 맞대결, 이제 출발을 알리겠습니다. 용인대가 왼쪽, 고려대가 오른쪽 진영에 위치를 하겠습니다. 앞선 상황에서는 머리에 맞췄었거든요. 네. 허덕일의 코너킥 올려줍니다. 반대편. 네. 자, 일단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댔고요. 확실하게 클리어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면은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요. 자, 이태섭이에요. 오른발 크로스 헤더. 네. 자, 빠르게 한번 잘라봤었는데 일단은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허덕일. 자, 잘 돌아섰는데요. 패스까지 이어지고 측면 쪽까지 올라왔어요. 크로스 낮게 슛. 야, 골랐어요. 일단 걷어내고 있고요. 네. 아, 허덕일의 패스가 굉장히 센스 넘친 그렇습니다.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반대편으로 이지호입니다. 이지호 돌아 들어간 선수 뒤쪽에. 네. 하. 하지만 일단은 수비가 막아냈고요. 그래서 지금 쓰러져 있는 모습이고요. 아, 들어가던 탄력을 그대로 이용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강한 슛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용인대 코너킥 찬스가 이어지겠고요. 오른발 낮게 줍니다. 허덕일이 걷어냈고요. 다시 한번 찬스. 왼발 슈트. 오, 태클 그리고 빼앗았고 올라옵니다. 이지호예요. 이지호 박스 안쪽. 이지호 슈트. 이지호 코너에 선취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스코어 1대0. 자,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볼을 뺏기게 되면 뭐 여지 없죠. 야, 이지호가 계속 측면 쪽 왼쪽에서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먹잇감 뭐 낚아채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나가게 됩니다. 다시 네. 보시죠. 이 상황에서의 태클이 주요했고, 아우, 여기 야. 아니면 들어갈 데 없거든요. 야, 네. 그 부분을 또 알고 있어요. 네. 이지호 선수가 정말 이거 자체도 아프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지금 여기 찬스 가운데 피었습니다. 피었죠. 자, 이렇게 독점골을 만들게 되는 용인대학교 스코어 1대1을 만듭니다. 자, 뒤쪽에서 패스가 넘어올 때부터 뭔가 고려대학교 수비가 이 패스가 넘어올 때 압박이 좀 약했거든요. 네. 그리고 탈취를 해냅니다. 네. 전진하고요. 올라옵니다. 먼거리 슛! 터칭! 네. 김민재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용인대가 득점 이후에 확실하게 조금 더 이 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대각선을 길게 뿌립니다. 자, 연결됐어요. 최기훈. 최기훈이 찍어 찹니다. 박스 안쪽 들어봤어요. 슛! 아, 이걸 막아냈어. 자, 지금은 각도를 상당히 잘 좁히고 나왔었네요. 김민재 슈퍼 세이브. 앞서서 이 찍어 차준 이후에 슈팅까지 가봤던 용인대. 이거는 발코개 걸렸네요. 고개를 돌리고 발을 뻗었어요. 노룩 세이브가 나왔어요. 아, 그러네요. 최기훈 드리블 해나옵니다. 최기훈. 하지만 여기서 수비기 끊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려대와 용인대 32강 경기 현재까지는 1대1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뭐 강호들과의 대결이라는 것을 전반전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자, 승부는 후반에서 갈리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남은 45분 동안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양팀의 후반전 경기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고려대가 왼쪽, 용인대가 오른쪽 진영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고려대가 시작하자마자 공격을 퍼붓습니다. 올라와요. 박스 안쪽. 자, 슈팅 찬스 다시 한번. 자, 하지만 일단은 라인 바깥으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상준이 일단 처리를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있어요. 다시 한번 왼발 슈팅. 네. 골키퍼 김민재가 잡아냈습니다. 허덕일의 오른발 크로스 낮게 짧은데요. 슈팅. 네. 비나갑니다. 자, 연달아 코너킥인데, 자, 이제 고려대학교의 흐름새로 또 돌아오나요? 자, 박스 근처에 오른발 슈팅. 옆으로 네. 비나갔습니다. 허덕일 오른발로 오, 곧바로 네. 골 붙죠.
고봉주가 살짝 나왔다가 일단은 캐치를 하고서 안정적으로 잡아줬습니다. 네. 코너킥 올려줍니다. 자, 흘러나옵니다. 멤버 옆으로 빗나갑니다. 그리고 왼발 크로스 넘어오는데 네! 이게 김민재 품에 안깁니다. 아, 이게 더 정면으로 가네요. 야, 이 위치에서 자유롭게 내버려 뒀다라는 것은 아우 이건 정말 큰 문제였죠. 자, 오성준의 머리 닿지 않으면서 곧바로 슈팅으로 이어졌었던 네. 모습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자, 돌아서나 있네. 자, 이번에 왼쪽 측면에 김규민이죠. 김규민 슈팅 뜹니다. 굉장히 멀리 갔습니다. 김규민 슈팅. 네, 자, 김규민의 슈팅 다시 보시죠. 자, 지금 날아간 공은 바다로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찾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네, 같아요. 이거는 바다로 갔을 가능성이 아주 네. 높네요. 왼쪽 크로스 슈팅! 네, 네. 이게 또 간발의 차이로 민당하네요. 이게 또 닿지 않았어요, 송창석. 네. 이 장면 아, 이거는 정말 사인이 두 선수 간에 잘 맞았는데 야, 발에 걸리지 않았었네요.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맞았어요. 이거예요. 이게 지금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어요. 네. 중앙 쪽 다시 한번 리턴 이어봤고요. 잘 찍었어요. 김겸이. 자, 김겸이. 하지만 이걸 놓칩니다. 아, 지금은 슛 타이밍을 아예 가져가지를 못했네요. 네. 상당히 많이 죽네요. 조금 더. 네.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주심에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 승부를 가리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또 승부차기로 이어갑니다. 자. 허덕이 네. 가볍게 성공시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을 좀 끌었거든요. 네. 신재욱 찍어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보다는 그냥 실축이 돼버린 거죠. 네. 그대로 크로스바 위로 넘어갔던 네. 신재욱의 슈팅이었었고요. 박호민. 박호민. 자, 손에 걸렸습니다만 그대로 뚫고. 골망을 갈랐습니다. 네,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방향은 읽었고요. 이재욱. 네. 이재욱은 성공을 시켜줬습니다. 22번 장성돈 선수가 네. 들어섭니다. 수비를 맡았던 장성돈 선수고요. 장성돈 걸렸어요. 걸렸어요. 고봉조가 이렇게 막아냅니다. 자, 이거는 완벽하게 방향을 읽었고. 네. 고려대 다섯 번째 키커 방우진. 방우진 성공시킵니다. 네. 이번에는 구석보다는 야. 그래도 가운데 좀 가깝게 찼습니다. 네. 노건우. 자. 뭐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어요. 네. 여섯 번째 키커 박세준. 박세준. 고봉주가 막아냈어. 고봉주가 꽤 대단한데요. 야. 지금은 다이빙이 조금 늦었다 싶었는데 네. 와, 그걸 걷어내네요. 거의 손끝에 걸리면서 그걸 툭쳐내면서 막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죽였거든요. 그렇죠. 안 속았어요. 야. 안 속았어요. 구석 쪽을 노려봤었던 모습이었었는데 고봉주가 그걸 또 막아냈습니다. 네. 자. 예태근! 골치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경기가 끝나네요. 야,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양팀의 32강 경기 고려대와 용인대의 경기는 승부차기 접전 끝에 용인대가 16강에 진출하면서 단국대와 맞붙게 됩니다. 자, 뭐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명승부였고요. 네. 승부차기도 5명으로 끝나지 않았을 정도로 명승부였는데 결국은 용인대가 한 끗 더 앞섰습니다. 자.